그다음에 그 검찰 얘기 오늘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내일 일어나죠. 내일 이제 실질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인사의 중심은 형사부와 공판부의 강화가 되겠죠. 여태까지는 특수부, 공안부들이 시대였죠. 특수부가 9개, 형사부가 2개의 현재의 직제 구조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형사부 9개, 특수부 2개로, 직제 개편이 아니라 특수부가 9개의 어떤 우세를 보였고, 형사부가 2개에 그쳤는데, 이제는 형사부가 9개, 특수부가 2개가 된다는 것은 민생 범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요, 이명박근혜 때 누가 봐도 특수부 검사들, 공안부 검사들이 승승장구를 했죠. 특히 이명박 때는 공안부, 박근혜 때는 특수부 검사들이 잘 나갔죠. 그러면 나머지 형사부나 공판부의 검사들은 여태까지 9년, 10년 동안 거의 빚을 못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럼 묵묵히 일했던 2,000명이 넘는 검사들 중에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봐야 100명, 200명? 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형사부에서, 그리고 공판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제는 진짜로 묵묵히 일했던, 인재들을 발탁을 해서, 열심히 일했던 검사들이 현장에 복귀를 해서 국민의 어떤 민생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인사가 예상이 되고요. 분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미애 장관이 내일 결국은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 언론 뻔합니다. 추미애 라인 대거 진출. 윤석열, 힘 빼기. 옥죄기 뭐 그런 그럼 거. 윤석열 날에 무조건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법이 있어. 아니 언제 아니 그 윤석열 라인이 존재했다는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요. 검사들을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라고 윤석열 라인이 존재해야 됩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을 한명한명한명 어떻게 다 알아요? 판사 출신이 무슨 라인을 거기서 만들어 말도 안 세우겠어요? 되죠. 응? 특정 라인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 임은정 검사, 그다음에 서지현 검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죠. 저도 궁금해요. 굉장히 고심하고 있답니다. 보시겠죠. 특히 이번에 법무부 인사는 여성 우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답니다.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추미애 장관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아들 문제 갖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빨리 수사하라고요. 헤드라인은 아들 얘기만 나면 발끈하는. 그러니까 언론은 그렇게 부추기고 지금 나쁜 장관 놈들이에요. 일한 게 얼만데 하든지 말든지 중에 자기는 소명 다 했고 해명 다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청문회입니까? 정말 질문하는 사람들 수준 떨어져서. 근데 지금 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마찬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 정도 되는데 박능후 장관이나 대통령 하기 전에 정확하게 각 검사들은 개별 검사하고 형사 소추권과 기소 독점 편의주의 다 갖고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최대집이 아니라 의료 의협 본부 저쪽 동작구 이촌동 그쪽에 있어요. 당장 들어가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와 의사가 짬짬이 마냥 서로 기득권 봐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의사들이 알기를 검사들이 우리 편이고 윤석열도 우리 편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최대집이 검찰도 전체 정광훈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문제고요. 대한민국 검사의 이 직무유기가 지금 코로나 위기 사태와 이 의료 공백에 가장 큰 주범일 정도로 언론보다 더 저는 나쁘다 생각해요.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은 검찰이 진짜로 이럴 관리를 때 하라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강화 인상을 좀 주고 국민을 위한다는 검찰이 돼야 되지. 검찰은 지금 정치적인 수사 이외에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지도 의문이에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똑같죠. 지금 그 법원 그 누구였죠? 그 허가일 박형순 판사, 박형순 보석은 판사. 허선아 판사가 그렇죠. 풀어줬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검찰이 15일 날 정광훈이 보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8월 15일 날. 근데 지금 법원에서 정광훈이 보석 취소 청구 취소를 미루고 있어요. 보석이 취소되면 정광훈이는 뭐죠? 보석금 날리고 다시 재수감이 들어가야죠. 돼야 되는데 지금 법원이 이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언론은 하루 종일
국회의장을 지냈던 지금 총리를까지 나서서 사법부와 각을 세운다니까 무조건 요즘은 유행이 어디하고 어디하고 싸운다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잘못된 건 지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뭘 갖고들 그러는 몰라요. 판사가 신이에요?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엄청난 나라에 혼란을 준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서 판사 월급 꽤 많지만 변호사에서 훨씬 더 많이 벌어먹고 살길 바랍니다. 이 허선아 판사와 박형순 판사. 근데 이 양반들한테 선배 판사잖아요. 추미애가. 선배 판사가 다른 건 몰라도 누가 봐도 이렇게 될 거 합리적으로 추론했어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법무장관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나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장장 뭐 투옥시키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와 대립각 법무장관 행정부가 왜 사법부에 터치하나. 정말 언론이 부풀리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부나 모든 적폐들이 문재인 대통령 힘 빠질 때까지만 기다렸다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니까 총체적인 지금 어떤 공격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공수처 통과되면 조용해질 거라고 봐요. 공수처는 핵폭탄이 딱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비리 있던 것들에 대해서 수사 못하고 검찰이 봐주겠다고 할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왜 정광훈이 문제를 제가 얘기했냐면요. 정광훈이 보석 조건이에요. 사건 관계자와 연락이나 접촉을 금지시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위법한 집회나 시위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광훈이가 이런 위법한 정황들이나 이미 법원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내준 거는 오히려 법원도 정광훈이 집회 뻔히 갈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이 발빠르게 보석 취소, 너 이번에 나가면 보석 취소된다. 그리고 법원이 잡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이 방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8.15 집회가 불법적으로 열렸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미애 장관님 이런 인사 매번 단행을 할 때마다 정기 인사예요. 우리가 왜 공무원들 인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무원이요? 검찰은 공무원 아닙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검찰은 공무원이 아니었죠. 상전이었죠. 우리가 어디 네. 무슨 뭐 환경부 4급 공무원 어디로 배치되나 관심 있어? 없어. 언제부터 우리가 검찰에 이런 인사권자의 인사를 두고 무슨 라인이니 무슨 라인이니 이런 자차가요. 그동안 검찰은 공무원 신분을 뛰어넘는 특권과 특수집단이었어요. 정말 네. 그 행정부의 조직이 아닌 본인들만의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센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추미애 장관님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어떤 저항, 공격, 추미애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 아니었으면 누가 맡았을 거예요. 그럼요. 조국 장관 당하는 거 보면서 누가 지금 하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참 특이한 날이죠. 1년 전 오늘 조국 전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고 그렇죠. 이제 1년 전 언론들 본인들의 자화상을 한번 보세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 그러면 1년 전 이맘때 언론이 문재인 정부와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들의 지금부터 기사가 쏟아졌는지 지켜보면 본인들이 부끄러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1년 전에 기사들 한번 2019년 8월 26일 기사들 한번 전부 조회를 해보시고 광란의 정경심, 받아쓰기 했죠. 예. 예, 이런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조국백서 안 읽으신 분은 지금 이 총수가 말한 그 광란의 검찰발 베껴쓰기 대한민국 검찰 기자들 그 행태가 다 나와 있고 추 장관님이 사실 조 장관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속으로 칼이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작년 끝날 때까지는 별로 조치를 안 취하신 이유가 답답하고 네. 왜 가만히 있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올해부터 주어진 합법적인 인사 권한 네. 그리고 인사가 들어갈 만한 TO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전문성과 실력 중심으로 검찰을 정상화시킨 것이 바로 형사부, 공판부가 원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동안 독재 권위주의 권력들이 특수부 검사를 키워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했던 그리고 특수부라는 깜깜이 밀실, 비밀 사단 라인을 정리하게끔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이 불쏘시개가 됐고 디딤돌이 돼서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된 검찰 정상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 아까 우리 곽동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함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 노종렬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도에도 똑같은 어떤 의사들의 파업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기득권들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노동자들의 파업은요, 정말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이들은 자기네들이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한 싸움인데, 이번에 정부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기득권들의 오만, 파업하면 우리가 이긴다, 정부가 고개 숙이겠지, 본때를 보여줘야만 다시는 아 문재인 정부는 원칙을 준수하는 정부다라는 것을 조금 힘들어도, 국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지금 꺾어놓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하는 일들은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지 정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득권들의 오만, 뻔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조금 지치더라도 같이 도와주고 우리가 정부를 지지해줘야만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